저희 아이가 자꾸 훔쳐가요. 뭘요? 핸드폰을. 진영아! 언제부터 그랬나요?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내일부터 방학이네. 아 여보, 어? 돌봄센터 선생님께 종일 반으로 부탁드린다고 문자죠? 신호 걸어놓고 있을게. 내일부터 방학이어서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 엄마는 왜 맨날 나 부탁한다고 해? 엄마 아빠가 진영이랑 떨어져 있는 동안 우리 진영이 많이 예뻐해 주세요라고 부탁드리는 거야. 엄마 아빠는? 엄마랑 아빠는 일가지. 우리 진영이 선생님이랑 같이 있을 수 있지? 안 그러던 애가 그때부터 핸드폰을 가져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핸드폰으로 만화가 보고 싶어서 그랬나 했거든요. 재영아, 우리 엄마 놀래. 걸어볼까? 잠시만, 요즘 먼지가 심각하대. 아니면 애정 표현이 부족했나 싶어서. 안녕하세요 아버님. 진영이 안녕. 아들, 아빠랑 진하게 포옹 한번 할까? 네. 아버님. 근데도 딱히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 네. 저희 3시간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진영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김진영! 매번 진영아, 걸리고 또 걸리는데도 계속 가져가려 하더라고요. 그러다 일이 터진 거예요. 당신 아직도 안 갔어? 아니, 핸드폰이 없어졌어. 아, 미치겠네. 아, 늦으면 안 되는데. 내 걸로 전화해볼게. 잠깐만. 왜 있냐 이게? 엄마가 핸드폰 가져가지 말라고 했지? 아니 그게... 진영이 정말 엄마한테 혼날래?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래도 저래도 안 되고 울기까지 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안 그러던 애가 자꾸 핸드폰을 가져가고. 엄마 아빠는? 어디 가는데? 저희랑 떨어질 때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무래도 진영이가 불안인 것 같더라고요. 엄마랑 아빠 선생님만 금방 뵙고 올 거야. 우리 진영이 이거 갖고 조금만 있을 수 있지? 저희가 아이한테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일을 포기하고 아이 옆에만 있어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아버님, 어머님, 진영이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보냈어? 우리 선생님한테? 응. 뭐라고 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진영이에요. 지금 우리 엄마 아빠 거기에 있죠. 우리 엄마 아빠 어른인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해요. 우리 엄마 아빠 예뻐해 주세요.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진영이가. 엄마 아빠를 너가 왜 부탁해?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선생님한테 부탁해. 그래서 나도 하는 거야. 나 없는 동안 우리 엄마 아빠 예뻐해달라고. 우리만 진영이를 키우는 줄 알았더니 진영이도 저희를 키우고 있었네요. 부모랑 아이는 같이 큰다고 하잖아요. 아이가 자라는 만큼 부모도 자랍니다.
모두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다 함께 돌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